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가 흔들면서 추세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큰 순서대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관심을 좀 가질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대세 상승장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으로 진행이 된다면 낙폭이 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면은 돈들이 골고루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쏠림 현상에서 전체로 확산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HB 테라피틱스 그동안 낙폭이 컸죠. 오늘 상승폭이 좋습니다. 이노베이션은 HB의 미래입니다. 미래. 얘는 HB 미래고 장기 투자는데 가장 기대를 크게 할 만한 정말로 보석 같은 기업이다. 판화진도 낙폭이 단기 낙폭이 컸죠. 강세가 HB 그리고 HB 생명 다 좋습니다. 추세를 좀 즐길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HLB가 2% 정도 상승 좋죠?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좀 올라서다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2%나 상승 중이죠. 2%나 상승을 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사중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바닥, 바닥. 거기다가 무상증자까지 나왔죠. 무상증자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리고 FDA, 본격 리보칸넬 승인 작업이 들어갔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많이 내려서, 거기다가 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바닥을 형성을 해줬다. 자, 이거는 완벽한 바닥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바닥권을 만들었구나. 자, 그러고 이제 올라서고 있죠.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말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바닥, 바닥, 바닥. 자, 그러고 과거 예를 들어 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무증, 쌍바닥 잡아주면 이리저리 흔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저 위에 올라가 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이제 슬금슬 나오고 있죠. 자, 올라갈 때는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흔들면서 올라가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팔거 아니다 그러면 오늘 3%까지 갔다가 위에 60선 터치해주고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좋죠?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이제 바닥 잡아주고 바닥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죠. 바닥 라인을 확실하게 딱 잡아주고 단단하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기 장기 저항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저항을 맞고 있죠. 61선과 121선 저항을 맞고 있는데, 얘를 한 번에 뚫어내도 괜찮고,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한다. 그럼 한번 조정을 했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밀고 올라가겠다라고도 씁니다.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추세, 이 분위기가, 자, 지금 단발성 오늘 하루만 상승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바로 나올 겁니다.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5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5일선이 밀어붙이고 지지를 받으면서 저항선 120선, 60선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바로 나올 거고. 근데 좀 쉬었다 가자. 오늘 많이, 얘 봐봐. 10% 날랐잖아. 쉬었다 가는 흐름, 충분히 한번 숨고르기 할 만해. 지금 제약파이오 너무 강세잖아. 내일은 하루 쉬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쉬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간다라는 거죠. 계속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지금 이제 8월 달 접어들었죠. 8월 달, 그리고 9월 달로 가게 되면, 이제, 에스모가 있죠. 에스모. 에스모의 제왕입니다. 일체빈 에스모의 제왕이고. 자, 9월 달로 가게 되면 에스모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 만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제
6월, 7월 아주 조정을 두 달 동안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이제 올라서는 흐름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만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새로운 변 XBB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새로운 백신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노바백스가 13%나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바백스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가 5%나 올라서고 있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돌아설 만한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게 되면 HIV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 아주 큰 호재들이 다 씹혀버린 상황이니까 시간을 두고 이런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맞고, 한번 쉬었다가 5일선 올라오면은 5일선에 이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올라가자, 아니면 한번 꺾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자, 이렇게 꺾고 올라가느냐, 5일선이 지지해 주면서 바로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HIV는 매수를 할 때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강홀딩 할 때죠. 자,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단단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방향성이 시간이 좀 지나 있으면 지나면 위쪽으로,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HLB 노션. 자, 얘는 HLB의 미래라고 했죠. HLB 그룹이 지금 HBS 시스템을 구축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거의 핵심이죠. 이 핵심인데, 이 리보세라닙, 넥스트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은 단연 키르카티입니다. 단연 키르카티. 다른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개발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개발진이 무려 킴니아를 개발했던 경험치가 있는 그런 연구진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아주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에서 정말 큰 대박을 내가 한번 터트려 보겠다, 그런 포부를 한번 여기에 지금 이 발현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낙폭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서 한 달 반 정도 아주 마음고생이 클 수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는 이 분들은 다 고생입니다. 고생. 한 달 반 정도 다 고생을 했죠. 그래서 얘도 고생을 할 만큼 한 상황에 이제 돌아서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 위치가 비슷합니다.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은. 그러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자, 지금 얘는 HLB의 정말 보석이 될 거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얘는 아무리 분석을 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얘는 HLB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후계자가 여기에 인볼브가 되었다라는 것은, 진영원 회장이 앞으로 리보세라닙, 진영원 회장이 이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다음을 본다면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게 뭐냐라는 거죠. 신뢰성도 높고, 그러고 개발이 된다면 정말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차세대 약물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셋업이 되고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런데 시총이 바이오 쪽만 보면은 천억대입니다. 천억대.
자, 이 천억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언제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마죠. 그래서 여기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판화진도 낙폭이 과대하니까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HB 생명과학, 제약 다 2%대 상승주죠. HB가 올라서면 다 같이 올라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올라서면 HB도 올라선다. 낙폭이 정말 컸던 글로벌과 테라피틱스가 오늘 상승폭이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